자, 이쯤에서 새로 오신 윤유성님. 인터뷰 잘하세요. 동영상. 인사 한 번 해주시죠. 네, 자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반갑습니다. 내가 이게 목도대가 아니고 뭔데? 와, 이쁘다. 야, 무슨 CF 찍는 것 같아. 내가 아니자 막 이런데. 극강어필. 이 별내 극강어필 천보사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진짜 올마로 올라오면은 심장 못 넣는 곳인데 전기로는 처음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 같은데 나중 가다 보면은 중간 왕 깨고 대마왕까지 나옵니다. 일로 안 올 거야. 자, 어필 시작했습니다. 지금 체감 각도가 안 나오는데 약간 이런 게 이렇게 계속 올라가겠습니다. EMTV니까 이 정도 올라가지 벌써 여기까지 오면 털립니다. 지금 경사가 23%라고요? 몇 프로야 거기에? 이게 EMTV니까 올라오는데 지금 허벅지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안 덮은 방도 못 하겠다. 저쪽 뒤쪽으로 하더라고. 알겠습니다. 사진 한번 찍어야죠, 여기서. 너무 속도 안 내시면 돼요. 한번 가실게요. 완전 짰습니다. 너무 많이 피었다. 되게 위험해졌네.
재밌는 길이었는데 운전도까지는 아니고. 오, 대박이다. 진짜 잘 내려가셨어. 되게 브레이크 지금 잘 잡으셨어요. 이게 거기서 너무 잡으면 넘어지는 거거든. 조심하세요. 잘 오고 가야죠. 네, 너무 많이 패스 위험해. 야, 여기. 오! 야, 이거 위험하다, 위험하다. 길이 너무 험해졌어. 얘는 또 둘이야? 여기 제 단지들이 다 모아놨나? 응, 단지들 모아놓은 것 같아. 응, 단지들 모아놨네. 여기는 끌고 가야 되지. 아니, 여기 조금 더 탈 수 있는데, 바다가는 끌 봐요. 오씨. 잘못하면 뒤집어진다, 여기. 거기 탈 수 있을걸, 거기는? 브레이크 놓으셔야 돼요. 브레이크 놔야 돼. 오케이. 와, 선생님 대박이야. 오. 자, 계속 직진. 여기만 안갈게요. 사람 조심하시고. 바다가 왼쪽이에요. 나올게요. 바다 왼쪽 갔다가 한 번 더 왼쪽 갈 거야. 브레이크 너무 세게 밟았어. 안 브레이크 밟아야 돼.
윤석이요. 정민석? 윤유석. 오른쪽으로 들어타면 돼,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시면 돼요. 끝났어요? 여기 잠깐 쉬었다 갈게요. 여기 밑에서 한번 쉬자. 운탕고도 얘기해주세요. 운탕고도요? 빗소리. 빗소리. 운탕고도를 비가 처음 내릴 때, 보슬비가 쫙 내릴 때, 그렇게 갔는데, 어떤 음악 소리보다 더 예뻤어요. 어. 네. 그, 감은 살짝 떨어지는데. 제가 표현을 못하는 공대라. 아까 그거 너무 좋았는데, 그 대사. 아, 지금도 좋은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를 데리고 갔거든요. 애수어. 그 보여줘. 사복 공영, 그 무슨, 뭐, 사복 고환? 고환은 고환역. 사복 고환업. 사복 고환 터미널. 그게 동네 이름이 두 개 붙인 거더라고요. 거기서 만항제까지 올라간 다음에 예미역까지 온. 한, 배터리 한 40% 남아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사복. 조심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제가 먼저 갈게요. 여기 코스 안 기니까 땀 없이 오시면 됩니다. 오시는. 깨깨 계속 밟고. 모타김표 힘입고 쭉 밟고 오시면 돼요. 됐어. 푸십니다. 쉬었다 갈게요. 모터 파워 체결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타봐야 타는 거지. 처음 타면 완전 심장 멈춘다니까요. 이제는 생차 타고 해. 남무조심 왼쪽 조심. 뽑았어. 오케이 알았어요. 거기 왼쪽 나무 있어요. 조심하세요. 나왔습니다. 여기보다 좀 더 힘든 신들은 오늘 안 갈게요. 쭉 가시면 돼요. 금방입니다. 700m.
햇밤. 맛있다. 아, 녹화가 안 됐어요. 다운. 다운 녹화를 못 했어. 고생하셨습니다. 가시죠. 깜빡이다가 귀신 들어오십니다. 아, 김치 달라는 거. 김치. 아, 이거 아, 감사합니다. 아, 제대로 해주시네. 아, 여기 유튜브 올라갈게요, 사장님. 김치 먹어갖고 신메뉴 개발해드렸어요, 제가. 오, 대박입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습니다. 가성비 최강 메뉴.